울진군은 2020년 울진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되어 접수된 3명을 대상으로 실무심사와 울진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공무원 1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추천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운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처리 실적을 중심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영예를 아는 미래전략실 김진만 팀장은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부진 내 토지보상 협의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부진 내 순성토 15만 제곱미터를 무상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해양치유자원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 등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수 공무원 선발과 함께 인식개선 교육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